진짜 혼을 다 쏟으면서 작품을 무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 송아 역할도 부럽고, 무엇보다도 이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가 된 생활의 장면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무대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비슷한 점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 여자에 대한 마음, 마음을 안고 사랑하는 어떤 그걸, 그리고 원하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싶은데 원하는 것을 아직 못했을 때 오는 선과 방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대학 음악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한소리는 전공자 친구들이 있었고 한국적인 거를 많이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많이 접했었는데 극속에서는 동호가 한소리를 굳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락을 하러 떠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소리 한사봉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었어요. 없어서 좀 아쉽고요. 여러분들 네, 첫 번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떠나가겠지.
대중음악계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현재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제가 뮤지컬계에 어떤 도전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제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서편제인데, 서편제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좀 상처도 많이 있고 아프고 또 그렇게 이쁘지도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더 많이 챙기게 되고 또 열정도 더 많이 갖고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다가 계속 가지게 된 작품입니다. 초연 때 서편제를 같이 참여하자는 제의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한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이라는 장르나요.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판소리만 하는 뮤지컬이냐, 소리만 나오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제가 자신있게 드렸던 말씀은 소리를 하는 여자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지 소리가 주관되는 뮤지컬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페라 유령의 오페라만 나오고 빌리 엘리엇의 발레만 나오지 않듯이 윤희상 작곡가와 이작업을 같이 시작을 하고 초안 구성을 하고 음악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통일성 있게 의견이 일치되었던 부분은 억지로 서양과 국악을 만나게 하지는 말자였습니다. 박자의 일체감이나 코드의 일체감을 주지 않고 그것들은 따로 본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게 표현화됐을 때 저희도 모르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험을 했고요. 저희 신청가가 가장 큰 저희의 그런 계산적인 게 잘 맞았던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의 정서가 묻어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보여지는 어떤 비주얼적인 이미지가 부양가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항공병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 무용의 모티브는 굿입니다. 그래서 굿이라도 의뢰해서 오는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저희 굿판에 어떤 차례라든지 의뢰들을 무용 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그런 독특한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편함, 그런 어떤 간략함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제가 표현하고자 담아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알겠다 시간이 가면 시간이 알게 할 기다